신상에 보통 때를 평상시를 신상이라고 합니다. 신상의 개교와 안대가 바로 이 직경이며, 개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따지고 생각하는 거죠. 안대라는 것은, 안대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것을 안치, 배정하는 거요. 안치한다는 것은 뭘 설정하는 거지요. 설정해가지고 배정을 하는 거. 마음속에 이렇쿵 저렇쿵 이렇다 저렇다 마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설정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식정이란 말이에요. 아르마리다 그 말이에요. 의식의 정이다 말이에요. 강고봉 스님은 여기 설명하면서 식정이 뭐지 아냐? 밥 먹는 소시지. 밥식자 소정자. 밥에 먹는 소시라고. 발음이 똑같지. 식정이라고. 생사를 따라 천류하는 것도 또한 식정이란 말이에요. 식정이 분별식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식정은 내나 화량 개조 분별의 마음이죠. 두려워하고 생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또한 식정. 이거는 지금에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은, 참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다 병인 줄을 알지 못하고, 개조나 안배나 또 생사 천류나 또 공포를 내는 것이 다 병인데 그것이 병통인 줄을 알지 못하고, 지관 제 이어하여, 지관이란 말은 다만이란 말이죠. 다만 그저 다만 있자. 지관이란 두자가 중국 사투리 말인데 다만 그저라는 뜻이요. 그냥 말이죠. 그 속에 있어서 그냥이란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가마라라고 그랬죠. 가마라가 뭔지, 이렇게 뭐 감는 건지, 실타래 감는 건지. 옛날 그 저기 저 어록에 보면은 지관이란 말을 가마라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가마라. 가마란 말이 요즘 말하고는 안 통하는데 그게 바로 지관이란 말이 다만 그저 그냥이라는 그 뜻이에요. 지관이라고 264페이지 첫째 줄에 다만 살피다라고 나오죠. 예? 다만 살피다. 기관 두 글자가.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또 이제 가마라라고 또 하기도 해요. 옛날 사람들, 옛날 그 방언으로는. 다만 그저 그 속에 있어서, 이어란 말은 그 속, 헛자는 어조사고, 그 안에 있어가지고 추출두물 하나니 머리가 나오고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거기서 출몰한다면 두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서 들락날락 한다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면, 그것을 교 중에 이른바 교는 부처님의 교리 경교 가운데 화엄경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 이른바 그 다음에 수식이행 불수지라. 그거 일곱자만 화엄경 말씀이라요. 수식이행 식을 따라 행하고, 식이라서 분별식이죠. 지를 따르지 않음이라. 지혜지자는 분별을 떠난, 여기서는 무분별지를 말한 거죠. 분별이 없는 지혜. 그러니까 분별만 따르고 분별을 떠난 지혜를 따르지 않음이라. 거기까지가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죠. 화엄경 십지품에 나온 말이요. 이 말이 금강장 보살 그
죄송했다고 좀. 그렇기 때문에 본지 풍광을, 본지 풍광, 본래 면목을 매각하나니.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이 본지 풍광,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의 그 면목을, 본지 풍광이나 본래 면목이나 같은 말이라요. 본래의 마음자리를 본지 풍광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지요. 그걸 매각한다. 매각이란 말은 깨닫지 못하고 매해버린다. 만약 혹 일시나 어느 때나 방득하여 놓아서 내림을 얻어서 방아착을 하는 거죠. 모든 그 아르마리를 방아착해서 백불 사량 개교하면 온갖 생각하고 개교하지 아니면 온갖 사량 개교를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백불이란 말은 여러 가지를 아니하는 것을 백불이라고 해요. 사량 개교를 여러 가지 사량 개교를 하지 아니하면 그 뜻이죠. 호련 실각하여 호련이 실각하여 미끄러져 자빠지는 것도 실각이지만 마음이 미했다가 깨닫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실각이라요. 다리가 삐끄는 넘어지는 것처럼 콧구멍을 밟을 거라면 넘어져가지고 콧구멍 밟을 일은 없죠. 콧구멍이 내나 마음자리를 응응이 하니까 마음이 본래 본지 풍광 본래 면목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를 비유로 그렇게 한 거요. 콧구멍을 밟게 된단 말이야.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진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곧 식정이 그때는 깨달은 후는 사량 개교 그런 식정들이 문득이 진공 묘지란 말이야. 바로 진공인 묘한 지혜가 된단 말이야. 그렇다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다시 별다른 지혜를 가히 얻음이 없거니와 진공묘지라고 말을 하자면 말하자면 진공묘지지만 진공묘지를 얻는 건 없어요. 이무소득거라 무지 영무득이고 별다른 지혜를 가히 다시 얻음이 없거니와 만약에 따로 진공묘지를 얻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거지. 따로 얻은 바가 있으며 따로 징득한 바가 있은 지가 또한 문든이 옳지 못하니라. 불씨가 잘못되었죠. 불씨가 하시로 되었죠. 아래야자는 잘못되었어요. 우각불씨야. 또 만약에 얻은 바 징득한 바 있다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자는 불씨로 해야 돼요. 글자가 잘못됐죠. 가짜가. 마치 사람이 미할 때 동쪽을 불러서 서쪽이라고 하다가 서쪽을 짓다가 귀신론에 나온 말이죠. 방향감각을 몰라가지고 타향에 가서 동쪽이 서쪽인 줄 알고 있다가 밑 깨달을 때 미쳐서는 방향감각을 제대로 이제 잘 알 경우죠. 이제 그때는 서쪽이 동쪽 아니거든. 곧 서쪽이 문든이 동쪽이라. 서쪽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서쪽이 아니라 동쪽을 잘못 알았던 것을 밝혀지게 되기 위한다. 그와 같단 말이야. 비유죠. 방향감각을 잃어가지고 동쪽을 서쪽으로 잘못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서쪽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동쪽이다만 동쪽을 잘못 알았다만 그와 같이
측정이나 개교나 사량 분별이 그게 잘못된 거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사량 개교 측정이 바로 진공묘지다. 진공묘지다 비유한 거죠. 동쪽은 진공묘지를 비유한 말이죠. 따로 동쪽이 없느니라. 동쪽이 따로 있는 건 아니요. 착각했을 뿐이지.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진공묘지가 여 태어공으로 재수하니. 이 진공묘지가 마음을 진공이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하죠. 정말 진실하고 참되고 진여인 그 빈자리, 묘한 지혜자리가 태허공과 더불어 수명이 같으니 이 무변창공 끝없는 허공하고도 같다 그 말은 비유로 같다는 거죠. 수명이 같다는 것은 면은 시간적으로 설명하니까 수명 숫자를 넣은 거지. 허공이 진공 묘지처럼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라는 그 뜻이죠.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고 숫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여 태우공으로 상사하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서로상자 같을 사자 지자 태허공 중에 다만 이 자자로 봅니다. 다만 이 태허공 가운데 한유 일물이 애득타부와 또 어떤 한 물건이 저를 저타자 저를 걸려 얻는 것이 있겠느냐. 저타자는 허공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물건이 허공을 구애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물건이고 허공을 구애할 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비록 한 물건도 구애함을 받지 아니하나 허공이 어떤 한 물건에게도 지구나 태양한테도 구애를 받지 않지 않아요. 구애함을 받지를 아니하나 그러나 모든 물건이 허공 가운데 왕래함을 왕래하니 걸리지 않나니 방자는 걸릴 방자요. 여기서는 걸릴 방자로 봐야 되지 방해한다는 그 방은 아니라요. 해치대 자를 쓰면은 말이 좀 덜 맞죠. 방해라. 방해가 있고 방해가 있는데 하나씩은 꼭 방해라고 방해를 방해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방해인데 그 방해가 아니라 방해라. 걸리랬자 방해로 봐야 돼요. 방해는 해치랬자는 말이 여기서는 안 맞다. 방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허공에 왕래하는 것, 허공에 비행기가 왕래하는 것도 구애할 것 없고 또한 새나 대붕새나 그렇지 않으면 저 별이나 태양계나 그것들이 허공에 운행하는 것도 걸릴 게 없죠. 그와 같이 이 진공 묘지도 묘자도 방자로 잘못됐죠. 묘할 묘자 비슷하죠. 여자의 자는 옆에는 맞는데 글자 틀린 책도 있어요. 진공 묘지도 또한 그러해서 생사와 범부와 성인 생사 범성 구연이 일점을 붙임을 얻지 못하나니 허공이 한 물건도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한 점도 붙일 수가 없어. 진공 묘지에는 생산이 범성이니 온갖 그 더럽고 깨끗한 것이 거기는 한 점도 붙을 수가 없다. 비록
한 점도 부틈을 얻지 못하나 그러나 생사 범성이 그 가운데 왕래하는 것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염은 생사 범성을 말한 거죠. 구염이라는 그 말 자체는 대여스님 글로 보면은 구염은 생사 범성이라 구는 사가 된다면 또는 범이 될 거고 여기는 잘못 썼네. 두 가지가 다 구형이 전부 다 생사 범성이죠. 생사 범성 이것들을 다 구염으로 본 거예요. 구염이란 말은 오염된 거죠. 마음에 오염과 오염으로 생긴 것들이 생사 범생이라. 성은 좋은 것 같지만 성도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다 오염을 받은 거니까 생사 범생이 그 가운데 왕래함이 구애가 되지 않음이라. 권리를 자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라고 해야 맞다 그 말이요. 방해는 안 맞다 말이에요. 해자는 반하신 번역은 꼭 방해라고 해라고 해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밝히는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믿어서 미침을 얻고 보아서 사모침을 얻으며 얻으면 여차 신득급 견득철 하면 하면을 토가 잘못되었죠. 하며로 되었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이 생에서 나오고 죽음에서 들어가면 출생 입사란 말은 생사에 출입한다는 그 말이지 생을 벗어난다는 무슨 뛰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출입 생사에 그 말을 이렇게 글자를 나누어서 쓴 거예요. 생사에 출입함에 그 뜻이에요. 대자재를 얻는 사람이라. 크게 걸림이 없는 대자재. 대해탈이죠. 대해탈이 바로 대자재죠. 대자재를 얻는 놈이라. 놈이란 말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십자나 아까 바양으로 방자나 똑같은 거예요. 비로소 방자요. 비로소 조주스님의 방아착과 또 운문 스님의 추미산 그 법문 그 말씀 법문과 더불어 소분이 상응함이 있거니와 소분이란 말은 조금 거기에 부합함이 있거니와 만약에 믿어가지고 미치지 못하고 놓아서 내림을 내리지 못할진다 방아착을 못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다면 문득 청하노니 일자 수미산을 짊어지고 담추란 말은 짊어취하여 수미산이라고 했으니까 수미산을 짊어지고 가서 방아착을 짊어지고 가란 말은 하기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에? 방아착을 놓아두고 그냥 운모노 수미산 그 말만 따가지고 산 하나를 일자라고 해요. 산 하나를 일자라고 일자로 친 거요. 일산이죠. 하나의 수미산을 짊어지고 가서 도처에 행각하여 어느 곳이든지 선지식을 찾아서 행각해서 밝은 사람, 눈 밝은 사람을 만나서 분명히 거사해 보라. 분명히 들어 보이라.
수미산이 어떤 것이고 조주 방아차기 어떤 것이냐고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한번 말해 보라. 사자는 보일 사자요. 같을 사자가 들어 보여 봐라. 말해 보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일소라. 한번 온노라. 이런 말 한 것이 사실상 부질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부질없는 말을 했다 해서 웃기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한번 웃긴다고 해서 일소라고 한 거예요. 경공신님은 당신 계시던 곳을 삼소굴이라고 그랬죠. 삼소굴. 세 번 웃는 굴이라고. 이런 말 한 것이 사실상 부질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부질없는 말을 했다 해서 웃기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한번 웃긴다고 해서 일소라고 한 거예요. 경공신님은 당신 계시던 곳을 삼소굴이라고 그랬죠. 삼소굴. 세 번 웃는 굴이라고. 삼소굴. 삼소란 말은 옛날에 있어요. 그 말이. 경공신님 극락하면 삼소굴이라 해가지고. 책도 삼소굴 책으로 해서 출판했죠. 그 명경스님이 경공신님 법문한 것을. 그런데 삼소란 말은 옛날에 있어요. 호계 삼소도가 있어요. 호계에서 세 번 웃는 거. 그다 그림 그리는 것을 호계 삼소를 그림 그리는 것을 호계 삼소도라. 이것은 출처가 있는데 해원 박사가 여산 독림사에 계셨죠. 연부를 백년결사를 가신 분이요. 해원법사 도가 높은 분이 도관법사 제자인데 상수 제자인데 해원법사 육수정이 보현명이 보잠이 이름은 잠이죠. 잠 잠길잠자 자가 몇명이니 잠인데 이분은 도교고 이분은 유교고 3대 인물이 이분은 말할 것도 없이 불교 아니요? 종교가 다르고 도가 달라도 이분이 3대 인물들이요. 걸물들이지 아주 걸출한 굉장한 고성아니요. 해운법사가 해운법사는 사문이 왕자를 존경할 게 없다고 그런 논문을 발표한 분이라 사문 불경 왕자로 그 당시에 중국 사회에서 이런 글을 쓸 사람이 잘 없죠. 나라 임금한테 벌 받으려고 말이 처벌 받으려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요. 사문은 왕자 임금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분이 바로 해원법사요.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도가 높은 분이라. 그런데 육수정이는 도교의 도사지. 이분도 대단한 사람. 육수정이 도교의 저서를 많이 불교를 모방해가지고 져서 많이 냈어요. 도현명은 남북전 시대 문장이죠. 지조가 있고 문장 아주 유교의 아주 큰 석학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만나면은 유교, 도교, 불교 할 것 없이 그런 것 떠나서 아주 참 굉장히 아주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지지지 우라. 종교는 달라도 사람 점점이 다 막상막하여. 그런데 이제 호계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회원법사 계시던 여산 동림사 그 앞에 흐르는 우리 호계라요. 일주문 밖에 흐르는 시냇물이 통도사 앞에 그 시냇물처럼. 그런데 이 세 분이, 이 두 분들이 회원법사를 찾아와서 놀러 오면은 절에서 맨날 며칠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차 마시고 놀다가 갈 때 전송을 하되 호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저 회원법사가 호계까지만 전송을 하지 그 안에서만 하지 그 밖에 벗어나지 않은데, 한 번은 이 세 사람이 걸어가다가 말을 하고 이제 이 두 분들은 자기 갈 곳으로 가겠지. 가다 호계를 벗어나 버렸어. 아주 예외지. 그런데 그 호계 위에서 범이 나타나가지고 범이 울더라거든. 그래서 호계를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그 그림이 호계 삼서라. 그래서 세 사람이 서로 보고 웃었어. 그 전에 안 하던 짓을 했으니까. 호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호계를 벗어났으니까 해원법사도 웃고 육수쟁이도 웃고 또 도현명이도 웃었어. 세 사람이, 호계에서 세 사람이 웃은 그림이라. 그러니까 범도 있고 호계도 있고 세 사람 그림도 있고 하는 그 그림이라요. 중국의 호계 삼소도가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요. 그 삼소와 같이 경봉신님은 당신 계시던 곳을 삼소라. 대여신님은 삼소까지는 안 해. 일소라. 한 번 웃는다. 일소하도 뭐 되는 거지. 뭐 삼소해도 되고, 뭐 삼소 더 하고 싶으면 10번 웃어도 되겠지. 십소해도 되지. 응?